마이너스 2a 분의 마이너스 2a 분의 b 이게 대칭축인데 대칭축이 4가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 1부터 8까지지. 1은 세 칸이지. 8은 네 칸이다. 그죠? 1쪽은 이렇게 될 거고, 1쪽은 이렇게 될 거고, 8은 조금 더 많이 내려가겠지. 그러면 요게 최대값이. 요게 최소값이. 4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8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두 함수 이외에서 x가 1에서 최소값 3을 갖더라. 이렇게 시험 많이 된다. 이렇게 1에서 최소값 3을 갖더라. 요것도 2의 x승을 t다. 이렇게 정하겠지. 2의 x승은 t. 여기서는 x 범위 있다 없다. 범위가 없지. 범위가 없다는 말은 x가 아무 수나 다 가져간다. 아무 수나 다 가지면 지수니까 t는 n보다 크겠지.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아까 3번, 2번 것 같이 범위가 있을 때는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범위가 없을 때는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t는 0보다 크다. 자, 이제는,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t. 2의 x제곱 2의 a제곱 곱한 거니까. 자, 더하기 b. 봐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최소값이 3이다. 이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x 아니잖아. t를 다루고 있지. x가 1일 때, 이 말은, t가 2일 때, 이 말이야. 요 식은, t가 2일 때.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같겠지. 그 최소값이 3이다. 최소값이 3이다. 근데 t에 관한 식이야. 그 x제곱 2의 a승 x, 그럼 x일 때는 x가 2일 때 최소값이 3이다. 이렇게 할 거야. 지금은 t로 되어 있으니까 t가 2일 때 최소값이 3이다. 그럼 요 2하고 3이 뭘 의미하는 거야? 꼭지점을 의미하는 거다. 요 말이지. 요거 꼭지점이 2,3이다. 요 꼭지점이 2,3인데 2차 계수는 1이잖아. 그래서 요 식이 t-2의 제곱 더하기 3이 된다는 뜻이야. 이래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7. 이 식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t가 2일 때 최소값이 3이 돼. 그래서 2의 a승이 4가 되고, t는 7이 되니까 a는 2, b는 7. 3번 좀 중요하대. 시험 잘 낸다, 이렇게. 5번은 2번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 5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그런데 지나가면 이야기 하랬대. 근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겠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가 이야기 하나 싶어.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지나가면 이야기 하라 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겠지. 봐봐. 내가 끝까지 갈 때까지 이야기 아무도 안 할게. 알고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러지. 물론, 혹시 보이는 이야기 할 때. 정의역이 일할 때,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법을 구하시오. 이거는 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이게 변하는 값이지. 이거는 숫자가 가만히 있잖아. 이게 변하는 값이야. 근데 이거를 t라 했거든요. 요 식이, y는 2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아, t가 바뀌면 이 값도 바뀌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2분의 1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t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그럼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될 거 아니야. 이때가 최대가 될 거고 이때가 최소가 될 거고 빨리 t 범위만 잡아봅니다. 요거를 t래. 그럼 x가 이렇게 변하지.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식을 자꾸 이 t를 해버리니까 t 범위 잡아도 자꾸 헷갈려요. 만약에 쟤는 이렇게 되어 x제곱 2x 빼기 3인데 x가
마이너스 6이다.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안에 깔리죠. 이건 안에 깔리고 가요. 이 y가 여기는 그냥 t라고. 문자만 t라 적어라. 여기는 y라 적어라. 거기 때문에 이제 y 범위는 제일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여기서는 t가 제일 클 때 작을 때. 똑같은 거죠. 대칭축이 지금은 인정이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는 여기보다 조금 왼쪽인데 2는 저 멀리 있다는데. 그럼 범위가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지.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돼. 이게 제일 작아지. 제일 클 때는 2일 때 제일 클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를 넣는 거지. 4, 4, 3. 그래서 이건 7이 돼. t는 이렇게 돼. 이게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이렇게 갔다. 최대값, 최소값, 곱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입니다. 마이너스 4를 여기 집어넣고 계속. 아, 그러면 여기 집어넣고 계산. 2분의 1에 마이너스 4승. 2분의 1에, 이게 최대값이에요.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4. 제일 작을 때는 7일 때 제일 작죠. 2분의 1에 7제곱. 2분의 1에 7제곱. 이거를 버텼으면, 이건 2에 마이너스 1승이죠. 2에 4승인 것 같은 말이죠. 이건 2에 마이너스 7승인 것 같은 말이죠. 이게 y가. 그럼 최대, 최소를 곱하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2에 마이너스 3. 즉, 8분은 1입니다. 그다음 19번. 19번은 봐라. xy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자, xy는 아무 수나 쓰면 안 돼. 아무 숫자나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x가 5다 5. y는 무조건 1만 된다. 1만.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다는, 무수히 많이 있는 거죠. xy를 생각을 할 때 아무 xy나 쓰는 게 아니고, x가 5가 되면 y는 6. x가 10이 되면 y는 6. 이런 숫자만 여기 있어요. 지금. 이때 이제 이게 제일 최소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라. 이때는 x도 보고 y도 보고 이렇게 해버린 두 개를 다 동시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y는 x-4죠. 요거를 여기 집어넣어요. x-4. 집어넣고 나면 이게 5의 x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x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두, 이 말 속에는 곱이 일정하다는 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 더하기 요거는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곱이 일정한 거, 합이 일정한 걸 항상 산식 기하 쓴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하면 5의 x승분의 1 곱하기 자 요거는 5의 x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4승은 그래서 여기 x가 없어지면서 이 수는 요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하기 때문에 요 숫자가 최소값이에요. 5의 마이너스 4승은 5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지. 묻더니까 풀면 이렇게 나왔다. 이게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2입니다. 그게 최소값입니다. 산술 기하신 거다. 10몇 번? 14번. 이 범위에서 이거의 지역이 이렇더라. 여기도 요 값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거를 t다 이렇게 치환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냥 a의 t 제곱 그냥 이렇게 됩니다. a의 t 그럼 a가 요런 수야. 3분의 1은 이런 형태지. 그럼 이거는 t가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는 이런 형태. 그럼 이거의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범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이 이렇게 된다 했지.
X가 여기 있을 때까지. 그럼 X가 여기 있을 때까지면 T는 어디부터인가를 찾아야 돼. 인증이 대충 주기 얼마. 마이너스이다.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야. 대칭축이 마이너스이고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 마이너스 3은 이 한 칸 왼쪽인데 1은 저 멀리 있다. 그죠?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요게 T 범위가. T 범위가 여기. 요게 가장 클 때가 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 요게 10. 1이니까 7이 되겠죠. 제일 클때 여기 7이 되겠죠. 제일 작을 때는 1일 때 제일 작아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때 이게 제일 커지예요. 이 a 감소하니까 a가 이렇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에 마이너스 2성 여기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거는 7을 넣을게요. a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 값이 9가 되겠지. A의 제곱 분의 1 이게 9이야. 그럼 A 제곱은 3분, 9분의 1이 되겠지. 그럼 A는 3분의 1이 되겠지. A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A 값이 나오고 A가 3분의 1이면 이 값은 3분의 1의 7승입니다. 그게 A입니다. 이 말이야. 이게 m입니다. 그럼 m이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찾는 건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3의 m. m은 3분의 1의 7승은 3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 앞에 곱으로 떨어지면 여기 7이 되고 로그 3의 3은 1. 그래서 요 값이 7. 됐죠? 이렇게 봐라. 이렇게 틀린 게 있는데, 봐. 틀린 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이야기 나, 이야기. 주님, 주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없어. 불러라면 왜 안 불러? 다 해준다고. 그런. 여기, 니는 왜 틀리고 불러라면 왜 안 불러? 이유가 없어. 왜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저거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있지 한 번도 아니야 몇 번 있기는 있어 그런 일이 갑자기 있기는 있어 저거 언니는 왜 태어나? 그것도 당연히 대답 안 한 거잖아 장모님 니는 왜 안 태어나? 아 아이고 저거 지금 너무 짧지다. 중이 옮겨서 다 입맛 짰지. 해봤 좀 할 때 모르는 거 있거든. 선생님, 번호 불러라 할 때는 불러라. 딱 부른 사람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까지. 절대 안 불러요, 나머지는. 알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맙겠나. 알지도 모르면서 봐. 모르는 게 있는데도. 우리가 이야기가 들어가고 해설 보면 되는데 잠깐 해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꾸 여기 내용을 수업을 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해야 자기가 조금씩 너는 그게 보이지 해설하고 다르다 했잖아 풀이하는 거하고 해설하고 봐봐 난 저거 같은지 다르잖아 또 해설 보면 봐, 또 무슨 말인지 막 또 봐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이런 형태들이 와 배우긴 이렇게 배우고 자꾸 또 모르니까 책 보니까 또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배운 그대로 자꾸 보거든 그래야 그게 자꾸 반복이 되지 이렇게 배웠다가 또 모르면 또 해설 받으면 또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혼란스러워지 자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시험 잘 냈는데 요즘에 이제 잘 내진 않는다 했다. 잘 내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자. 이거는 어디를 치환하느냐면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를 t로 치환합니다. 이거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좀 잘 보이죠. 왜? 요거 제곱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일단 이걸 제곱을 해봐. 2의 2x, 4의 x승, 이거, 요거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승이고, 플러스 2ab. a제곱, b제곱, 2ab. 거기 2가 돼. 그럼 요거는 t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위의 식이 10t 마이너스, 여기 t제곱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위의 식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이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이 t 이렇게 바꿨지. 바꾸면 빨리 이거 범위부터 잡아줘야 돼. 범위부터. 범위를 잡는데, 요놈은 지수니까, 이렇게 잡고 잡겠지. 이거를,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 이 지수는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요 말이지.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은 요렇지 않은 게. 요거는 뭐보다 크거나 어때? 2 루트, 요 두 개 곱하면 1이니. 2보다 크거나 어때? 그래서 요 t를 0이 아니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썼어. 0보다 큰 거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2보다 크거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자, 그럼 요식이 이제 요렇게 되니까 대칭축이 5가 되는 상태로 위로 올라가죠. 그럼 t는 어디서만 생각해야 되냐? 2보다 여기서. 그럼 t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이렇게. 지금은 2가 여기 있지. 대칭축이 여기 있다 그래.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또 요거 몰라도 돼 지금. 이거 모르고 0보다 크다 해도 최대값은 5일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5 집어넣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는 거 계산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맞췄을 때, 맞는 사람들. 요거를 체크 안 하고 맞춘 사람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대칭축이 똑같은 문제인데 대칭축이 5가 안 나오고 자,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고 그럼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여기 있지.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가 최대지. 이때는 t 대신에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이게 최대값이야. 지금은 t가 5일 때 원래 최대값이지. 아, 이거 없어도 막, 이거 이런 거 그 생각 안 해도 범위 생각 안 해도 그냥 아, 이렇게 되니까 5일 때 최대. 안 틀리겠지. 이거는 이 문제는 안 틀리지. 모르든 알든 안 틀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 실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안 내.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숫자를 안 맞춰서 이렇게. 보통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이때 최대가 됩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거는 범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바로 치환하면서 범위 안 따진 게 있을 때 없을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부터 잡을 수 있어요. 이래지? 자, 그게 24. 24는 똑같은 거다, 그죠? 24는 4의 x선 요 부분을 t로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앞으로 윤정이 다 한번 딱 맞게, 딱 틀리고 틀리거든. 29번도 똑같이. 똑같나? 똑같지, 그죠? 3의 x선 요거 지원하면 되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는 뭐고? 치환하면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T가 얼마 그런 거를 X가 얼마로 바꿔줘야 돼. 치환했는 게 T. 아, 이거 해봐야 돼.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 요거를 T라면 T는 당연히 역수니까 2보다 크거나. 그러면 위에 식이 9의 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 요게 t제곱이죠.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식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게 t니까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5.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건 대칭 축이 2가 되는 아래로 볼록한 식인데. 자, 범위는 2보다 크거나, 요게 2니까, 여기부터, 요런 범위만 보라. 이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못 맞췄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2일 때 최소지. t가 2일 때, 이 말이야. t가 2일 때, 최소 값이, 여기 2 집어넣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렇게 돼. t가 2일 때, 최소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는, x가 알파에서 최소 값,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 그럼 x가 알파에서, 알파를 2라고 쓰면 안 되겠네. 이건 t가 2. t가 뭐가 t냐면,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요게 t. 요게 2일 때. 요게 2일 때. 여기서 x를 찾아내야 돼. 그럼 3의 x승 더하기 3의 x승 분의 1, 요게 2잖아. 그럼 3의 x승의 제곱, 양변에 3의 x승 곱하자. 마이너스 2, 3의 x승. 더하기 1은 0. 그래서 오늘 3의 x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헷갈리면 이거 t라고 지원해도 되고, 그럼 3의 x승이 1이 되면 되네. 그 말은 x가 0이란 말이지. 그래서 t가 2일 때, 이 말은 x가 0일 때, 이 말고. 그래서 알파 값이 0이. 5에 이거 맞췄나? 오. 이런 거를 풀지도 않았는데 왜 쳤지만 돼? 나 다 못 풀어. 이거 언제 건데? 아직 못 풀었는데. 어? 이 3인데 3. 4가 아니고. 그 다음에 33. 이거는 3의 제곱이니까 6x 플러스 3. 그럼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그 3의 2분의 3제곱. 이게 왜 3분의 1제곱? 1제곱, 2분의 1제곱. 두 개 더하면 2분의 3제곱. 요게 2분의 3이거든요. 아, 됐어. 그 다음에 뒤에도 인사. 39. 이거는 봐, 우결이 0이지요. 항이 두 개밖에 없잖아. 요거랑 8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고치면 2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의 1제곱. 2의 3제곱. 밑이 2로 같으니까 이 지수끼리 같은데. 그러면 x제곱, 이야기 정리하면 요거는 요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의 2는 0. 여기서 이제 x가. 근데 요거의 한 근이, 요거를 풀었더니 한 근이 마이너스 3이. 근데 여기서 두 건의 합이 얼만데? 3이지. 중과에서 두 건의 합이 3이니까 여기서 대입하지 말고 두 건의 합이 3이니까 여기 합이 3이든 다른 거는 6이 되겠지. 여기서 두 건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곱이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3, 6, 18. A는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 6이다. 2차 방정 지금은 다른 한 건을 구하라 이거지. 그 다른 한 거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그냥 6인데 바로 와요. A, 지금 A 값 구하는 게, 이건 할 필요 없지. 나머지 한 건을 구하는 거. 항상 2차 방정식, 근 하나가 주어지면, 근과 계수. 근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따질 때는, 계속 근과 계수를 잘 생각하면서 보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할 거 아니야. A를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와. 43. 그럼 3의 x승이 t가 되겠죠. 3의 x제곱 요거를 t라면 27의 x승은 t
t의 세제곱이 되겠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 9의 x승은 t의 제곱이 되겠죠. 요 식은 3의 x승 곱하기 3, 3하고 2는 6, 그 마이너스 6, t는 0. t를 묶어내버리자.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자, 3의 x승이 t니까 t는 0보다 크지. 자, t는 그럼 양변 나눠버릴 거죠. 0보다 크니까 0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2, 3은 6,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t가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t가 마이너스 3도 될 수 없다고요. t는 무조건 양수니까 t는 2가 돼. 즉 3의 x승 이게 2가 돼. 그럼 x는 뭔데? 로그 3의 2가 되겠죠. x는 로그 3의 그게 알파란 말이야. 9의 알파승이니까 9의 로그 3의 요거 구하라. 요거 두 개는 바꿀 수 있다, 이제. 요게 2가 되고, 지수 부분이 로그 3에 구하라. 요게 2잖아. 2의 제곱. 그래서 4가 돼. 또. 48. 이거는 2의 x제곱, 요거를 t로 해버리자. 자, 아까 전에 풀었던 거 써가지고. 요거는 8t. 요거는 t분의 2. 양변에 t를 곱해버리자. 8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1은 1, 8, 1, 1, 마이너스 7 되면 요게 마이너스 5, 요게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8t 플러스 1이 0인데 이거는 0 될 수 없다. t가 양수니까 t는 1이 되죠. 이게 1이에요. 0, 0이 0제곱을 하면 1. 51. 자, A의 2X성, A의 X성. 이건 A의 X성이 T가 되죠. 역시 양수 있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1. 그럼 1, 2,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가 0이면 T는 2가 되겠지. 마이너스는 될 수 없다, 그죠? T는 2. T가 A의 X성, 이게 2가 되죠. X에 대한 방정식의 한 근이, 무슨 한 근이고, 근이 5분의 1이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럼 요 값이 5분의 1이에요, 5분. 그럼 2는 A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양변은 5제곱, 그러면 A는 2의 5제곱. A 값은 32가 됩니다. 그 다음. 됐나?